살짝 코를 오늘은 넘어가줄게. 머리 묶어도 나중에 예쁠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 선크림까지 다 끝낸 상태고요. 오늘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유분기를 잡아줄 수 있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매티파잉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이 안에 있는 유분기를 약간 막아주면서 나중에 조금 유분이 확실히 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동글리면서 부드럽게 펼쳐줘야지 아니면은 약간 뭉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동글려가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T존에다가 발라주시고요. 여기 코 옆에 또 뭐가 났어. 제일 싫어하는 부위야. 다음은 이거. 클리오의 누디즘 벨벳 웨어 쿠션 2호 란제리 사용할게요.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 오늘은 촉촉한 거는 무조건 쓰지 않을 거예요. 약간 전체적으로 보송한 마무리나 약간 매트하게 갈 거라 그래도 약간 매끈하면서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라서 이 아이를 써줄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피부에서는 얘가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밖에 야외에서 거의 9시간? 8, 9시간 있을 거기 때문에 얘를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도 딱 보이겠지만 오늘 낀 렌즈가 오늘 메이크업의 굉장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화장에도 조금 신경을 써줄 거예요. 이 렌즈가 이렇게 보면은 홍채 색깔만 정말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이렇게 돌릴 때 홀라 현상도 별로 없고요. 이거는 직경이 11.9mm인 굉장히 그래픽 직경이 작은 아이라서 더 정말 자연스럽게 눈동자 색깔만 샥 바꿔주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1차 끝났고요. 굉장히 커버력 있게 베이스가 잘 올라왔죠? 컨실러도 클리오 건데요. 킬커버 에어리핏 컨실러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2호 란제리 색상을 사용할게요. 린넨 3호는 저한테 약간 어둡고 노란 편이라서 얼굴에서 너무 좀 동동 뜨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얘도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데 약간 보송하게 마무리돼서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할 때 제격인 컨실러입니다. 사실 야외에 있을 거라서 너무 두껍게 화장을 가리면 또 별로 예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진 찍을 때도 얼굴이 너무 동동 떠 보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가려줄게요. 그리고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로라메르시의 루즈 세팅 파우더. T존부터 시작해서 꾹꾹 눌러주고요. 라네즈 파우더를 선물로 보내주실 때 같이 보내주신 브러쉬인데 진짜 이거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부드러운데 뭐가 굉장히 빽빽한 느낌? 그리고 컨실러 올라갔던 부위는 모조리 싹 다 잡아줍니다. 그래야지 고정력을 높여줘서 컨실러로 가린 부분이 빨리 무너지지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매트하게 잡아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오늘 날씨가 조금 더워서 나가면 분명히 유분이 빨리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눈이 약간 포인트이기 때문에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콘서트 하면은 저는 골드 색상의 메이크업이 되게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완전 한여름이었다면은 골드색이 조금 더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샴페인 색상의 에뛰드하우스 통기타 여신 이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먼저 쓱쓱 조금 영역을 넓게 잡아주세요. 제가 오늘 가는 콘서트가 뷰민라라고 인디밴드들이 원래 많이 나오는 그런 콘서트인데요. 원래 양일권을 구매를 해서 작년에는 토, 일 둘 다 갔는데 어제 언니 결혼식이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일요일 거 하루만 가게 됐어요. 모노아이즈의 페럿키트를 사용할게요. 얘도 약간 펄이 들어가 있는 조금 더 짙은 골드 색상인데 골드 브라운? 이거를 뒤쪽에 약간 꼬리가 올라가는 느낌으로 연출할게요. 이렇게 오늘은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막 강아지 눈매보다는 그래도 약간 엣지 있게 가는 게 예쁠 것 같아서 끝꼬리에 힘을 살짝 줘볼게요. 2시인가부터 콘서트는 시작을 하는데요. 저랑 제 친구들은 정승환님을 보기 위해서 3시 20분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3시에 만나가지고 첫 무대를 정승환님 거를 보고요. 그 저의 가장 최애 가수 중에 한 분이신 폴킴 노고 그리고 문문 그리고 멜로망스 치즈 한올 막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 오늘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이게 앞에도 살짝 잡아주고요. 밑에도 전체를 다 잡을게요.
의상도 약간 푸른색이고 지금 눈동자도 약간 쿨한 느낌의 파랑이라서 너무 골드골드 있으면 조금 안 어울릴까봐 이거는 에스쁘아에서 보내주신 룩북 아이라고 예쁜 팔레트를 완전 봄 느낌 가득한 약간 화이트 실버? 요 색을 잡아서 눈 가운데에 올려줄게요. 그럼 조금 더 색이 중화되면서 렌즈랑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눈 앞쪽에는 요 색상 로지 플랫이라는 요 색상과 바로 위에 하트 펜던트라는 오묘한 분홍 골드? 앞에 과감하게 올려줄게요. 최근 들어서 이런 메이크업을 많이 안 했는데 아, 확실히 기분이 뭔가 되게 좋습니다. 요 흰색 실버펄 눈 앞머리를 한번 잡을게요. 사실 이게 막 그런 락 페스티벌이나 EDM 페스티벌 같이 엄청 막 와! 이런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막 잔디에 앉아서 맥주 마시고 치킨 먹으면서 이렇게 막 다 같이 손 흔드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그래도 야외는 뭔가 저는 이런 걸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사용했던 아무것도 묻지 않은 브러쉬로 약간 블렌딩을 경계를 다 풀어줄게요. 같은 팔레트의 초콜릿 로퍼라는 약간 버건디가 한 방울 들어간 밤색으로 언더라인과 가이드라인을 좀 따줄게요. 일자로 내렸다가 끝꼬리가 올라가는 느낌으로 오늘 라인을 그릴게요. 삼각존은 일자로 좀 더 눈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제 펄을 또 올려줄 거라 아, 오늘 아주 그냥 화려하게 갑니다. 3CE의 아이 스위치 제가 좋아하는 스로빙이라는 조금 바르면 데일리스럽게 할 수 있고 또 많이 올리면 확실하게 블링블링 연출을 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언더를 쓸어서 중앙까지 이렇게 가줄게요. 제가 콘서트를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가는 것 같아요. 야, 너 그만해! 무슨 새? 새들이 싸우나? 한 번은 꼭 야외를 갔고요. 한 번은 꼭 실내를 갔어요. 그러면 야외를 갈 때마다 좀 이렇게 화려하게 힘을 주고 갑니다. 눈이 확실히 굉장히 블링블링해졌죠. 라이너는 요거. 라비오트의 모멘티크 핸드벨 딥브라운 컬러예요. 블랙까지 사용하면 조금 투머치인 느낌일 것 같아서 딥브라운으로 갈게요.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거든요, 정말? 언니 결혼식인데?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와서 사실 이 콘서트를 갈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비를 보는 건 좋아하는데 맞는 거는 또 굉장히 싫어요. 게다가 거기는 잔디밭에서 굉장히 여유롭게 막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봐야지 제맛인 그런 콘서트인데 아 비가 오면 또 막 우비를 입고 하기 조금 그래서 좀 전에 날이 한 1시간 전부터 박해더라고요. 아, 위를 살짝 이렇게 올릴게요.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룰루랄라 가려고요. 이렇게 아주 살짝 끝에만 틱 올렸고요. 눈썹은 제가 좋아하는 바비 브라운의 파우더 섀도우인 마호가니 컬러로 그릴게요. 뭔가 오늘은 립도 살짝 강조를 하고 볼도 약간 강조가 될 것 같아서 눈썹만큼은 보통같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요즘에 굉장히 이런 메이크업과는 다른 라이너는 조금 하고 섀도우도 한두 가지만 써서 그런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고 아마 내일도 그런 메이크업을 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친구들이 좀 더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매일 하는 화장도 일상적이지 않게 하면은 거기서 오는 신선함? 나 혼자만의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화장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즐기는 사람으로서 네, 좋습니다.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으로 쉐이딩을 조금 확 넣어줄게요. 오늘 머리는 생머리로 가고 싶어서 아니면 묶거나 제가 좋아하는 노즈 쉐이딩 넣을 차례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화장은 야외에서 더 이렇게 뭔가 왜 피부도 실내에 있을 때는 괜찮다가 밖에 나가면 더 되게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코도 너무 또 이렇게 힘준다고 막 해버리면 밖에서 굉장히 엄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셔야 돼요.
눈밑애교살도잡아줍니다치크는베네피트의캘리포니아오랜만에사용해볼게요얘뭔가이패키징부터굉장히그런콘서트야외콘서트를연상하게하는그런디자인이렇게눈밑부터과하게넣을게요이게약간자몽빛이라고해야되나요완전여리여리한컬러의핑크보다는조금쨍한자몽컬러라서확실히볼터치에힘을줄때사용하면되게예쁜컬러예요살짝코를오늘은넘어가줄게요립은이거마몽드스퀴즈립1호레츠레드얘를이렇게안쪽에근데여러분저지금마스카라혹시안했나요근데뭔가허전하다했어손으로펴줄게요뷰러를찝찝해줍니다마몽드비가의워터프루프마스카라1호블랙색소저는이마스카라를최근에사용하기시작했는데저한테너무잘맞아요약간단점은한번에빨리안바르면두번세번코팅하기에는살짝빨리굳는다는점이있지만근데뭐그거는한번에진짜팍팍올려버리면되니까이렇게진짜샥샥올라가요한올한올막올려준다는느낌보다살짝두세가닥씩뭉치면서올라가긴하는데고정력도너무좋고시간이지나도컬링력이진짜유지가잘돼요아래언더오늘뭔가빠방한느낌이라서너무기분좋아요이렇게완성했고요귀걸이는레인디어에이렇게확튀는오른쪽은분홍색왼쪽은연보라머리묶어도나중에예쁠것같은데요그쵸저는지금여기에로브하나걸치고밑에짧은하이웨스트이거하나입고가겠습니다안녕좀이따만나요